안녕하세요, ATG 여상입니다. 오늘은 뭘 할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요즘 이제 막그막뭐 400번 뭐저 만든 뭐 달고나 커피 막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까 하다가 또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1000번 줘서 만드는 계란 후라이인가? 아무튼 그게 되게 맛있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대요, 식감이.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서 먹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우리 에이티니한테도 리뷰를 남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집에 지금 숙소에 계란이 없어요. 그리고 버터가 없고 그 젓는 그 도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지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왔고요. 촬영 찍는 걸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1000번 전 계란 후라이를 만들려면 계란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가지고 아예 그냥 한 판을 사기로 하겠습니다. 거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 저을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 그릇을 사올걸. 이 냄비에다가 한번 거품을 내볼게요. 지금 하다가 노른자가 조금 들어갔거든요. 괜찮아요. 원래 거품기로 해야 되는데 거품기 없어서 젓가락으로 해보겠습니다. 진짜 힘들겠지만 뭐 금방 젓겠지. 창문 좀 열어볼게요. 더웠을 때, 더웠을 때. 와, 먼지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2시간 반 정도 계속 이거 저었거든요. 네, 이렇게 됐어요. 안될것 같았는데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두고 이 맛소금을 이 노른자에 조금 뿌려주고 이 노른자를 저어야 돼요. 오, 됐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저을수록 양이 더 줄어드는 것 같지? 소금과 같이 저은 노른자랑 그리고 제가 2시간 반 동안 저은 흰자 되게 끈적끈적해졌거든요. 원래 이렇게 끈적끈적해져야 된대요. 뭐야? 이거 또 안, 계속 이렇게 넣었거든요. 흰자랑 같이 섞어줘요. 짠! 오!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멤버들 줄려 했는데. 이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바속촉이라고 들었는데 왜 쫄깃쫄깃해졌지? 계란 후라이는 바삭, 여상이 속은 촉촉, 여상이 눈가는 촉촉. 형 한 입? 괜찮나?
네, 계란후라이입니다. 이 계란후라이를 제가 3시간 동안 만들었고요. 네. 우리 에이티미도 좀 뭔가 특별한 계란후라이가 먹고 싶다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만드세요. 네, 맛이 똑같아요. 계란후라이. 3시간 동안. 바바땅. 네, 밥을 먹고 저 개인 연습하다가 지금은 현대무용 수업을 배우러 갑니다. 여기는 홍진규 형과 누구지? 윤호의 현대무용 끝난 현장입니다. 보세요. 이 현대무용을 바꾸는 우리 리더 홍중이 형. 네, 수업 열심히 듣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여상이 브이로그 화이팅! 화이팅! 그거 이거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나 생얼이니까. 아, 오케이. 뭐지? 그거 윤호 한 게 있네. 그 홍중 비디오 subscribe and like 구독 좋아요. Yes, please. 아,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제 하루 동안 저의 일상들을 이렇게 브이로그로 담아서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브이로그를 하면서 천번 전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뭐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카메라에 담으니까 정말 재밌었고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상의 브이로그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의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신 에이틴이 정말 사랑합니다. 안녕. 라이크, 코멘트, 많이 해주세요.